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소윤입니다. 임신 중 여성에게는 수많은 변화가 생기죠. 체온이 오르고 소화가 잘 안 되고 피부 가려움증도 심해지는데요. 평소 아토피를 앓고 있던 분이라면 임신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또 아이에게 유전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죠. 이 시간에는 서울 여성한의원 김정호 원장과 함께 임신과 아토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신 중 호르몬 때문에 발생하는 피부 질환. 아토피를 앓던 임산부라면 태아의 건강을 더더욱 걱정하게 되는데요. 임신 중 아토피의 변화와 태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상체질의학과 전문의 김정호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임산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건 아토피가 있는 경우에 아이에게도 그게 유전이 될 건지거든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네. 기본적으로 아토피 이외에도 알러지성 질환들은 유전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특히 네. 아토피는 그중에서도 유전되는 그런 경향성이 상당히 뚜렷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것은 유전적인 원인 이외에도 가족력이라든지 또는 생활 방식, 예를 들면 식습관이라든지 생활 패턴 등과 같은 이런 생활 방식이 그대로 유전되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네. 특히 아토피가 심한 여성의 경우에는 이 특정 약물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는 경우에 임신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임신 이후에 그러한 약물들을 중단할 것을 권유받았을 때 대처하기가 좀 난감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임신 전부터 좀 중요한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아토피를 앓던 분이라면 뭐 조심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없던 사람이 임신을 한 후에 아토피가 생기는 경우도 있나요? 전혀 아토피가 없는 분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고 사실상 예전에 가벼운 아토피를 앓고 있었는데 네. 이런 면역 억제제 위주의 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완화 상태에 있다가 임신이라고 하는 특정한 특수한 상황, 즉 면역 계통도 그렇고 호르몬의 변화도 그렇고 이렇게 임신이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을 맞이해서 잠복해 있던 아토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실상 없던 아토피가 나타난다기보다는 잠복해 있는 상태에서 임신이라는 상황 속에서 다시 재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임신을 했다는 그 특수한 상황 때문에 생기는 임신성 소양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가려움증도 심해지고 또 두드러기도 나고 그런 증상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런 증상이 아이에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임신 중에 산모의 몸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은 증상들로 인해서 많이 걱정을 하기도 하고 또 내 아이에게 이런 피부 질환이 유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기도 하는데요. 단순한 두드러기는 기본적인 알러지입니다. 네. 이런 기본적인 알러지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해소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임신 중에 가볍게 나타나는 두드러기나 어떤 가려움증 같은 것이 아이에게 유전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인의 해소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지 않고 급히 증상을 억제시키는 방법의 치료를 하게 되면 네. 다소 잠복해 있는 어떤 원인이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임신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복용하던 약물이라든지 이런 걸 끊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런데 막상 임신을 해보니까 다시 아토피 증상이 너무나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임신을 한 상태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이어갈 수 있죠? 네. 상당히 좀 우려되고 또 걱정되는 상황이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이 평소에 아토피가 심하다 보니까 특정 성분의 연고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는 경우에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약물의 중단을 권유받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약물들은 대부분이 소위 말하는 리바운딩 현상이라고 해서 약물을 중단했을 때 극심하게 증상이 악화되는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약물을 끊기가 대단히 힘든데 문제는 임신 중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따라서 이러한 임신 중에 이러한 그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우선 주치의와 좀 상의를 하고 진료를 제대로 받으셔야 되고요. 네. 다만 이런 증상들을 다시금 억제시키는 방식의 치료보다는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연치료의 방법이라든지 자연요법 이런 것들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면서 그때그때의 증상에 대처를 해가면서 임신을 유지하고 출산까지 이루고 그 이후에 출산 이후에 다시 치료에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한의학적 자연치료, 뭐 보조요법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임신 중에는 사실 한의학적인 치료를 하더라도 아토피의 해소와 완치를 목적으로 치료하기는 좀 다소 산모의 몸에 무리가 따릅니다. 따라서 네. 보조적인 방법들을 써주는 게 좋겠는데요. 가벼운 어떤 침이나 뜸 치료들을 병행할 수 있고 특히 그 한약재로 만든 순한 이 외용 연고라든지 또는 목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입욕 탕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심한 증상들은 조금씩 완화시켜가면서 임신을 유지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이 나 자신이 아토피가 있더라도 나의 자녀, 아이는 아토피로부터 좀 고생하지 않게 하려면 산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을까요? 저는 우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산후에 이 신생아가 보이는 태열 현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깊게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신생아가 생후에 특정 기간이 되게 되면 피부 표면 밖으로 노폐물을 배출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태열입니다. 정상적으로 배설이 이루어지는 것을 차단하고 누르고 억제시키는 방식의 치료를 하게 되면 태열이 낫지 않고 곧바로 서서히 아토피의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신생아가 보이게 되는 이 태열 현상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그 태열 현상이 자연스럽게 배설의 과정을 거쳐서 정상적인 피부 조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임신 중에 아토피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서 조심하거나 피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오늘날의 환경은 과거보다 많이 복잡해지고 오염원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 체내의 정상적인 세포들의 어떤 변형을 초래한다든지 또는 체내에 잔류해서 아이의 몸에 오랜 동안 어떤 면역 이상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섭취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요. 흔히 요즘 그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와 같은 것들도 네. 사실은 가벼운 뭐 예전처럼 황사 같이 이렇게 가벼운 모래라든지 어떤 흙성분이 아니라 전부 공장에서 나오는 이런 화학 물질의 어떤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들도 체내에 다량으로 흡입이 되게 되면 면역 이상 질환을 유발하게 되고요. 네. 그 밖에 어떤 가공식품 속에 들어있는 여러 화학 조미료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체내에 계속 누적이 되면서 이런 아토피와 같은 면역 이상 질환들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임신 중에 섭취하는 이런 음식과 물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네. 가급적 천연식단 위주의 식사라든지 그리고 가볍게 나타나는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 어떤 약물적인 요법들보다는 어떤 식이요법이나 또는 어떤 한의학적인 그런 순한 그런 치료 방법들을 적용해서 질병을 다스리다 보면 태아라든지 또는 신생아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상체질의학과 전문의 김정호 원장과 함께 임신과 아토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